Git 아키텍처하고 관련해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전에 우리가 GitHub를 썼더랬었죠? 근데 이번에는 GitHub가 아니라 GitLab입니다. GitHub에서 GitLab로 바꿉니다. 바꾸는 이유는 GitLab이 제공하는 상당히 좋은 기능이 있어요. 그 뭐냐니까 CI와 CD 기능입니다. 이게 Integration Deployment 상당히 기능이 좋아요. 물론 GitHub도 Active라고 하는 것이 있긴 합니다만은 상당히 GitLab이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GitLab을 요걸 쓰려고 한 Deployment를 쉽게 하기 위해서 GitLab을 쓰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이 GitHub보다 우수한 점이 많아요. 자, 그리고 서브 모듈 또 우리가 이번에 이용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2008, 9월 달에 코딩했던 내용들이 메디컬 부분 기억나시나요? 질병관리본부 이전에 코딩했던 겁니다. 질병관리본부 층이었죠? 층 하고 다음에 교육 인프라 했고 그리고 교통물류 인프라 그리고 금융 인프라 그리고 개인 식별 인프라 신원 인프라죠 한마디로 신원 혹은 식별 인프라 그리고 반자동 국세청 그리고 시장 반자동 시장 요렇게 우리가 모듈 만들었잖아요. 요 모듈들을 우리가 예전에는 하나의 마스터 브랜치에서 그냥 진행을 했어요. 마스터에서 몽땅 다 진행을 했습니다. 브랜치 없이. 마스터도 브랜치는 브랜치죠. 그죠?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제각기 요 질병관리청이든 교육인프라든 몽땅 다 얘네들 마스터가 아니라 서브 모듈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서브 모듈은 상당히 좀 고급 주제입니다. 깃에서도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주제인데 우리 아직까지 강의를 만들어서 업로드한 건 없어요. 아마 이번 주쯤에서 업로드할 거예요. 서브 모듈 관련해서 교재는 프로 깃이라고 하는 책이 아주 좋더라고요. 프로 깃 요걸로 해서 진행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서 이전보다 훨씬 더 체계적으로 진행할 겁니다. 전에는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한꺼번에 몽땅 다 코드를 구성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따로 오기가 상당히 힘들었을 텐데 이번에는 나눠서 하는 겁니다. 다 뱅크는 뱅크 브랜치에서만 진행을 하고, 트래픽은 트래픽 브랜치에서만 진행을 하고, 물론 이제 트래픽 브랜치 내에서도 여러 가지 또 하위 브랜치가 막 만들어지죠. 만들어져서 진행을 합니다만은 본줄기는 트래픽 브랜치, 그죠? 스쿨 브랜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번보다는 훨씬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이고 보기도 깔끔하고 팔로잉하기도 훨씬 편리하게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물론 요거 팔로잉 하시려면은 제가 이미 올려두었던 깃 강의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 올리는 강의 프로페셔널 깃이죠. 프로페셔널 깃 강의도 반드시 시청을 하셔야 됩니다.